안녕하세요, 니꼬레 맘대로 쳐. 오늘은 부모교육 특강도 듣고 왔는데요. 제가 요즘 열심히 부모교육을 듣습니다. 제가 그동안에는 별로 부모교육에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커가면서 제가 알아야 할걸 너무 많이 놓치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요즘 열심히 어떤 강의든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박혜란 강사님인데요. 이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적의 어머님으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책도 나왔었죠. 한동안 막 유행했었는데, 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관심 없었는데, 이제나 관심이 생기네요. 이분이 여기 서현 도서관에서 와서 강의를 하셨어요. 미래를 여는 부모 교육이라는 건데요. 70대 분인 연세시라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옛날 이야기처럼 얘기하시는데 재밌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짧게 간략하게 요약하고요. 강사님 강의도 짧게 집어넣습니다. 둘다 짧게 할 거예요. 한번. 이 박혜란 분은 여성학자라고 하시네요. 그 70대가 훨씬 넘으셨는데요. 이미 본인도 서울대 나오셨더라고요. 저 그런 인폼도 모르고 갔는데요. 서울대, 그 당시에 서울대면 여자가 5%도 안 되든, 여성이 대학 자체를 5%도 안 되게 갔던 시대인데, 굉장한 분이지요. 그런데 그 아들들, 삼형제도 다 서울대 보낸 것으로 유명하셔서 더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이분은 여성학자시라 그러는데요. 뭐, 본인의 전반부에서는 살아온 이야기, 옛날 시대에 본인의 자존감이 어떻겠고, 이런 거를 얘기하셨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아들을, 나는 아들 셋 서울대 보내지 않았어. 안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들이 알아서 갔지. 이런 거예요. 사실 이 말이 맞긴 맞아요. 옛날에는 우린 부모가 키워서 간거 아니고 저부터도 부모가 키우지 않았고 알아서 큰것 같아요. 그런 시대를 또 살아신 분이기도 하지만 안 그런 분도 많지요. 자, 그리고 이분이 아이들은 잘클 거라 믿었다고 해요.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쓰셨는데, 그냥 아이들 보면 즐겁게 놀아주기만 하셨답니다. 물론 그렇게만 했겠어요. 굴곡이 있고 여러 가지 본인 그런 것도 있으셨겠지만 기본 굴자는 이렇게 나오는 거지요. 자, 근데 요즘 너무 어렵게 키운다. 편하게 쉽게 키워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또 행복하냐? 아니에요. 요즘 어머니들 걱정 걱정대로 너무 많다고 하십니다. 실제 그렇지요? 잘해도 걱정, 못해도 걱정. 그런 거 아무 쓸데기 없이 모든 아이는 특별하다. 이게 바로 제목이 요번에 새로 나온 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모든 아이는 특별하다.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모두 천재로 태어난다고요. 그렇지만 부모의 자녀 교육관이야. 엄마 아빠 교육관이 달라서 그럴 옥신각신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아이 뒤에서 싸우고 조율하라. 아이 앞에서 절대 싸우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얘기긴 하지만 아이 앞에 싸우지 말고 뒤에서 치고 받든지 뭘 하더라도 아이 모르게 그렇게 싸우란 얘기하시네요. 그리고 학교 공부는 못해도 너는 가치 있는 아이야 라고 말씀해 주라고 합니다. 이것도 우리는 아는 얘기지만 어떤 학부모가 질문을 했어요. 아이들 그렇게 가치 있는 아이로 키운다고 사교육 하나도 안 보내고 이렇게 했더니 고등학교에 와서는 자기가 학원도 못 다니고 뭐 해서 자기 학력이 뒤처진다. 학습이 뒤처진다 해서 자존감이 낮아지더라.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그럴 때 그러면 방법이 왜 없느냐? 공부는 사실 공부머리가 따로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아이가 아닌데도 자꾸 공부로 얘기하지 말고, 그래도 너는 분명히 뭔가 다른 일이, 너 잘하는 거 있을 거야라고 자꾸 알려주시고요. 무얼 해먹고 살지? 우리 같이 밥벌이 하면서 너가 앞으로는 뭘 밥벌이로 먹고 살까를 고민하자. 그거는 너가 할 뭐, 밥벌이는 해야 할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모가 같이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면 된다라고 현명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믿는 만큼 아이는 큰다가 이분의 책이었죠. 정말 유명한 책. 그리고 이번에 모든 아이는 특별하다 이렇게 편찬하셨는데 제가 제목으로 그냥 따랐어요. 뭐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모든 건 아이에게 모든 거는 단 아니죠. 분명히 양육자의 그런 게 있는데
큰 테두리는 아이에게 맡기고, 부모, 여러분이 인생 100세 시대인데, 그 자신의 인생을 그리면서 고민하고 살아라. 너무 아이에게만 미래만 좌지우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요즘 화두가 이거죠? 본인 자신의 인생을 잘 그리어야 아이는 저절로 따라온다. 이분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던 건 이게 다예요. 2시간 동안 재밌게 얘기하셨는데요. 옛날 얘기면서. 키골자는 이거예요. 제가 뒤에 이분의 말씀 꼭 들어보세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우리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셨나요? 부모가 아이에게 줄수 있는 것은, 가르쳐 줄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 고민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뭘것 같아? 가장 중요한 능력. 100세 시대를 끝까지 온전히 살아내야 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끊임없이 밭벌이를 하면서 살아가려면 가장 인간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능력이 뭐냐고. 건강. 100세로 살지, 그거는 건강은. 근데 4차, 그냥 건강하게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빌딩이나 하나 물려주면 되겠죠. 빌딩 있어, 빌딩? 빌딩 있는 돈으로 그냥 빌딩 애한테 물려주면 돼. 걔 공부 못할 때 아무것도 못해도 돼, 지금. 물론 걔가 그거를 얼마나 갑부지태할까는 또, 다른 문제지만. 뭐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창의성이라고 그래요. 창의성. 저만이 할수 있는, 저만의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도 대체할 수 없는, 얘 말고는 대체할 수 없는 그런 능력. 인공지능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능력. 그걸 가져야 돼. 그걸 이제 창의성이라고 하는데, 창의성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자립성이, 자립성, 자율성, 자율성. 지금 일본에서 아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요새 히키코모리 문제 나오잖아요. 중년의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 얘네들한테 결여되어 있는 게 뭐야? 창의성이 아니야. 자립심이에요. 다 늙은 부모 집으로 들어가서 살잖아. 늙은 부모 집으로 들어가서 살잖아. 부모 연금에 의존해서 사는 거예요. 부모가 받는 연금에 의존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거야. 이제 부모 죽으면 어쩔 거야? 100살까지 살아야 되잖아. 100살까지. 그래서 우리가 지난 이제 30년 동안 이거 그야말로 성적 위주의 교육, 공부 잘하는 애로 이렇게 키워가면서 제일 결여됐던 게 창의성과 자립성인데, 100세 시대라는 어마어마한 문명의 전환점에서 창의성보다 더 요구되는 게 자립성이다. 지금 부모들이 아이한테 공부 외에 모든 능력을 빼앗아 버렸거든요. 다 좋은 학교만 가면 돼. 다 해결돼. 이런 식으로 해서 애를 지가 생각을 못하게 했잖아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이렇게 가만 못 놔둬요. 그리고 그 원인의 대부분이 옆에 친구들이 그렇게 하니까. 옆집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요즘 다그 정도는 해야 되니까 하면서 이 아이들 하는 말이 여러분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아유, 어머니, 우리는 이 정도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다른 엄마들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나는 또 그렇게 하면서 애들이 마음이 편하면 좋겠어. 근데 안 편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것도 시켜야 되고 저것도 시켜야 되고 막 시켜도 안 편한 거야. 미래는 너무나 불확실하고. 그러니까 그 미래는 어차피 불확실한 거예요.
제가 아이 키울 때 미래가 너무 불확실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친구들이 제가 애 키우는 거 보면서 굉장히 충고를 많이 했거든요. 너 그렇게 키웠다가 큰일 난다. 나중에 20년 후에 아이들이 원망하면 어떡할 거냐. 근데 어차피 애들은 부모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행히 제가 어떻게 키웠다라는 것에 저를 자유로운 자로 키워주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시켜줘서 고맙다라는 거죠. 저희네들을 믿어줘서 고맙다. 이게 지금 이 시대에 걔네들은 인공지능이 할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걔는 자기만의 가능성을 갖고 태어난 거다. 그게 다 교육학 원론에 있는 거거든요. 그건 안 변해요. 세상이 뭐 어떻게 해서 선생님 그때하고 지금은 달라요. 뭐 다른 거는 외부적인 거는 다르지만 진짜 아이가 지 주어진 인생 60이고 80이고 하여튼 그 인생을 지가 끝까지 이렇게 책임지고 이렇게 살려면 필요한 건 자율성과 창의성. 거기다가 이제 더 강조되는 거는 요새는 공감 능력이에요. 혼자 잘난 게 아니라 더불어 산다는 그 생각을 항상 갖고 남과 이렇게 이해하고 배려하고 소통하는 그런 능력, 그거 갖는 거. 그세 가지만 있으면 아이는 어떤 사회가 와도, 어떤 사회가 와도 자기 인생을 끝까지 자기가 관리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엄마가 할수 있는 역할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스펙 만들어주려고 애쓰지 마. 자칫하면 큰일 나죠. 애는 애한테 맡기고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을 새로 그려가시라. 이 말로 오늘 제가 선배로서 그냥 잔소리 삼아 얘기했습니다. 그만할게요.